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워십하고 박수 치시면서 렘넌트 24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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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전하고 기도해
다같이 오늘 예원교회 본당 헌당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당 헌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원교회가 35주년을 맞이해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다 짓고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부릅니다. 아멘.
강선 노회장 오수영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원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복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당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고 성경적 전도운동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운동의 대열에 서서 흔들림 없이 달려오게 하시는 중에 오늘까지 년부년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에 담난 수많은 제자들과 헌신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완공하고 헌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에 올인한 정은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생명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과 수많은 헌신된 제자들의 기도와 오랜 기간 동안의 눈물과 땀을 받으시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기념비적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5년간 시대 살리는 전도의 대열에 서게 하사 핍박과 복음을 막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달려오게 하사 현장에서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를 끝없이 증거하게 하심으로 또한 일어난 수많은 증거들과 열매를 주심으로 국내외 현장들의 수많은 제자들을 찾아 생명 살리는 교회운동, 전도운동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시며 지역을 넘어 시대 앞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핍박과 도전들 앞에서 함께 싸우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며 전도운동에만 전념하는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증거들로 복음 막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며 교회가 쇠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로 시대 앞에 기념비적 증거를 남기며 수많은 후대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성경에 나타났던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이 예원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끝없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의 선봉에서는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며 성도들의 모임 속에 임하게 하시며 저들의 사역 속에 풍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날마다 충만히 많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단과 현장과 미래가 함께 살아나 삼시대를 열어가는 선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12가지 멸망의 문제로 멸망해가고 네피림화되고 영적으로 대혼란한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 교회로, 또한 시대적 교회로, 근원적 축복된 교회로, 불강력 축복이 나타나는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과 제자들이 당당히 모이는 영적 플랫폼으로, 흑암 현장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는 영적 안테나로, 시대를 살리는 교회와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증거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70제자 찾는 남은 자, 70지역 살리는 남는 자, 70종족 살리는 남을 자로, 70나라와 후대 살릴 남길 자로, 70인 여정 속에서 237나라 5천종족 살리는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교회와 정은주 담임 목사님과 귀중한 중직자들과 전도제자들과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멸망시대를 살리고 영적 혼란을 끝장내기 위해서 세우신 시대적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으실 때, 현장과 미래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화면으로 받아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당 헌당 여정을 잠깐 보신 후에 서울 강선호회장 백성용 목사님 성경 봉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기념비적 사업, 드디어 예원교회 렘넌트 문화센터와 본당 헌당입니다. 이 기쁨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만큼은 감동과 환희에 젖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예원교회 성전은 개인의 능력이나 열정에 기대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적 가이드 16강 끝나고 칠판 싹 닦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동그라미를 딱 치는데 성령이 내게 테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 그 말이었어. 그날 답 찾고 와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한 것이 제2의 전환점이에요. 이때부터 교회 부흥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급성장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미션을 부여받게 됩니다. 2006년 1월 건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008년 5월 렘넌트 문화센터 성전 기공식을 시작으로 지하 6층, 지상 15층의 렘넌트 문화센터가 2011년 5월 28일 본교회 성전보다 먼저 지어졌습니다. 오직 후대,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문화센터 건축은 후대를 생각하는 최고의 영안이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성전 건축은 시대적인 미션인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물리쳤습니다. 산업인을 중심으로 1억 원의 건축 헌금을 드리는 기도원 용사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전성도가 기적의 파수꾼,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라스트천 헌금 등 30년 이상 총 14,402명 이상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통한 시대적 헌신이 드려지면서 2017년 12월 10일 입당 예배가 드려졌고, 드디어 입당 이후 4년 10개월 만에 헌당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볼 때는 강당과 원리시 되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안 받는 주먹에 나와요. 강단에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
막 드리는 거예요. 건축을 통해 시대적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 망해가는 개인, 나라, 지구촌의 모든 영혼의 피폐함을 묵도할 수 없었으며 건축을 진행함에도 전도와 선교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예원의 성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원교회 성전건축은 이 시대의 홍해를 가른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전건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예원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절대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예원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미래 치유의 모델적 교회로 당당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The church Jesus wants is Yewon Church.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이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대로 찬양했습니다. 237개 나라 살릴 237명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 용왕수 목사님께서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응대받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현재 유대인은 아직도 모르고 그 법으로 힘으로 초대교회 없애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무너졌어요. 他们用法律还有力量想毁灭初期教会，但是他们本身就被摧毁了。 후대들이 2000년 동안 거지처럼 다니면서 맞아 죽었어요. 他们的后代两千年像乞丐一样流离彷徨被鞭打。 그 유대인들이 아직 몰라요. 但至今犹太人仍然不知道其原因。 막강한 로마가 250년간을 초대교회를 눌렀는데 로마가 무너졌어요. 강大的 로마 250년 压迫了 初期教会, 但是 最终 로마被摧毁. 아직도 이유를 모를 겁니다. 至今他们仍然不知道理由. 막강한 천주교가 구교가 루트 한 명을 못 이겼어요. 强大的天主教就是旧教没有能胜过马丁路德一个人. 아직도 그들은 모릅니다. 他们至今 왜 그런지 仍然不明白为什么会这样. 제가 제일 복음 전하다가 어려울 때 30년 전이죠. 전도 운동을 하던 교회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我在30年前有一个开展传道运动的教会说不做传道运动了. 거기에도 없어졌습니다만은 황당하고요, 갑자기. 最终这个教会也消失了，但是我觉得非常荒唐. 이때 예원교회와 그때는 강서로 교회였는데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这个时候出现了예원教会，就是当时是江西路教会，还有我们的 그때부터 여기서 복음 운동을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从那个时候起，在这里全面性的开展了福音运动. 전 세계 지금 많은 군데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现在向全世界很多的地方进入福音. 꽤 많은 분들이 이유를 잘 모를 겁니다. 也许很多人不知道理由. 뭐 예원교회 옆에 있는 어느 교회는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예원교회 보고. 对耶稣教会说耶稣教还有其他的教会觉得很奇怪. 뭐 자기들이 이상해져서 쪼개져 나갔어요. 是他们很异常，所以被赶出去的. 미국의 어느 박사는 예원교회가 부흥되고 정은주 목사님이 목회자라는 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听说美国有位神学家博士，他无法理解。耶稣教会复兴，还有丁根中牧师会做的毫无法理解。 도저히 저런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那样的人怎么可能复兴呢？真的不能理解。 지금 자기 어디 가고 없어요. 但是他本人现在不知道去了哪里，看不见他了。 여러분 조금 도와주십시오만은. 정 목사님과 제가 좀 부산 사람입니다. 希望大家能够带给帮助丁牧师还有我. 부산 사람이 좀 표현이 그래요. 是釜山人，釜山人他们表达的方式比较 표현이 偏激一些. 누가 막 이렇게 야 오늘 당신 뭐 이렇게 좋다 이러면 감사하다 이랬겠네 미쳤나 이러면. 比如说有人夸你很好的话，应该说谢谢，但是说你疯了吗？是这样的口吻。 아니 뭐 좋은 걸 가져오면 서울 사람들은 바짝바짝 뛰면서 고맙습니다. 부산 이런 거 말하면 미쳐 왜 올라가면 돼. 이게 부산 스타일이에요. 比如说送好礼物的话，所有人就非常高兴的跳起来，但釜山人说你疯了，拿这个干嘛？然后甩掉。 그 대신 속은 깊습니다. 但是内心却很深。 조금 무식해 보여도 속은 좀 깊어요. 看起来好像很粗鲁，但其实内心很深。 사람들이 우리 정 목사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好像人们不太了解丁牧师. 저렇게 좀 무섭게 보여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看起来很凶，但其实他是一个很温柔的人. 뭐 강수는 어떤 사람은 정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무서워서 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무서운데 내가 그랬어요. 看有些人想向丁牧师做报告，但是太怕他了，所以不敢做报告. 생각보다요 세밀하고
배려가 깊어요. 超出我们的想象，他非常的细致，而且特别会关怀他人。좀 사람들이 그 영안이 어두운 거죠. 只是人们的灵眼稍微更加昏暗。 초대교회를 없애지 못했어요. 没有能够除去初期教会。 왜 그러냐? 为什么?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이 완전히 없어질 때 하나님이 모세와 그 팀들을 썼거든요. 大家也知道福音彻底消失的时候，神使用了摩西还有他的小组。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가 또 무너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한나와 이새 사무엘 다윗을 부른 거예요. 大家也知道国家即将被摧毁的时候神再一次呼召了哈拿撒母耳大卫所以不可能消失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지자 다 죽이고 우상국가가 됐는데 거기 오바다와 엘리야 엘리사 나타난 거예요. 就是先知们都被杀害成为了偶像国家就在这个时候出现了俄巴底伊莎利亚 이상하게도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포로됐어요. 非常奇怪，福音总是在不断的消失，所以又一次成了俘虏。 거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그다음에 그 친구들 에스더 나타났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在那里，大家也知道出现了以色列丹尼尔还有他的朋友们，所以不能胜过他们。 초대교회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120명이 남은 거예요. 初期教会留下了看似毫无力量的120人。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却不能阻止他们。 그렇죠. 对吧? 우리 복음 전하는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 막을 수 없어요. 真正传讲福音的牧师们还有义愿教是不可能阻挡的。 기억해야 됩니다. 要切记。 간단히 왜 그러냐? 简单为什么? 유일한 복음을 갖고 있어요. 因为拥有唯一的福音。 유일한 복음이 뭡니까? 什么是唯一的福音? 아무도 모르는데요. 성경에만 있어요. 虽然无人知道，但是只记载在圣经里。 어떤 책에도 없어요. 任何书上都没有记载。 그래서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은 그냥 사람이 쓴 거다. 不是轻看其他的书籍，那些书都是人写的。 성경에만 사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只有圣经记载三个事件，而且传到至今是什么？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那就是伊甸园事件。 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你吃这个就会像神一样。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구이지? 네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现在新时代运动他们主张没有必要信神，没有必要信耶稣，你像神一样。 네피림 사건, 노아 홍수 때. 还有拿非利事件，挪亚洪水时期。 네피림을 만들어 보는 거죠. 是流出了拿非利，这是撒旦的作为。 그렇게 확 잡는 거요. 然后彻底掌握人。 그다음 뭡니까? 还有是什么？프리메이션이 지금 접신운동하잖아요. 现在攻击会他们开展复轨运动。 여러분은 교회 일주일 한 번이 힘들죠? 그들 매일 모입니다. 你们一周来一次教会也很难，但是他们天天聚会。 그리고 접신해가지고 작품 만듭니다. 他们被鬼附之后做出作品。 대표적인 인물이 죽었던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代表性的人就是乔布斯。 또 빌 게이츠 같은 인물 아닙니까? 还有比尔盖茨。 난리 났어요. 现在掌握了全世界。 또 하나 사건이 뭡니까? 还有一个事件是什么?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자 아닙니까? 要抵挡神，筑起巴别塔。 지금 3단체가 공언했고요. 유대인이 공언했어요. 是三个团家还有犹太人，他们已经公开宣告。 제2 바벨탑을 쌓겠다. 要筑起第二巴别塔。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他们在公开场合宣言。 100년 안에 청년들을 바꾸겠다. 百年之内要改变。 문화를 가지고 바꾸겠다. 用文化来改变青年。 공언했어요. 他们已经宣告。 징그럽게 됐어요. 而且得到实现了。 그 오늘 유명한 그 가수 BTS 다 그 학교 명성학교 출신 아닙니까? 我国有名的歌手组小组就是 BTS， 他们也毕业于这个冥想学校。 왕도 모르는 거. 连王也不知道。 그래 다 망했잖아요, 솔직히 정부로. 说实话，根据就是 막강한 나라 애거 바벨론 다 망했잖아요. 那些强大的埃及、巴比伦全部亡国。 강대국마다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강대국도 몰랐어요. 而且每当有强国，他们就挑起战争。这个福音连强国也没有明白。 메시아 온다 요 정도는 알았는데 왜 와야 되는지 메시아가 왜 그리스도인지 몰란 거예요. 他们知道弥赛亚将会来，但是为什么弥赛亚要来？为什么耶稣是弥赛亚？现在也不知道。이스라엘이 몰랐다니까. 以色列没有知道。 이때
120명의 성도가 알은 겁니다. 120명 성도去知道.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사단, 재앙, 지옥 일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是需要能够胜过灾殃、罪和地狱的基督。这基督到底是谁？ 유대인은 아니다고 거부했는데 2000년 동안 망하고요. 이 120명은 붙잡고 증거한 겁니다. 犹太人说不是，然后拒绝，结果2000年败亡。但是120人握住这个，并且做了见证。 됐죠?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 딱 붙잡았어요. 没有必要再次说明，大家握住这个。 유일한 복음을 가진 교회. 是有着唯一福音的教会。不应该抓住别的。 두 번째입니다. 第二个. 그러면 유일한 교회가 뭐냐? 那唯一的教会是什么？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유일한 교회였어요. 초기교회 마카로 교회就是唯一的教会. 그 이유가 뭡니까? 其理由是什么？ 사단이 종교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没有理由攻击宗教。 그렇죠? 활용하다가 망하게 하면 되는 거지. 只是利用然后让他失败就可以了。 남의 종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상 숭배를 막을 이유가 없어. 도와줘서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他没有必要阻止拜偶像，因为他帮助人拜偶像，然后让人败亡，这是他的目的。 사단의 최후 공격지가 된지 압니까? 사단的最后的攻击点是哪里呢？你们要知道这个。 사단의 최대 공격지가 되냐? 교회입니다. 那撒旦的最大攻击的地方就是教会。 그래서 유대교를 사로잡은 거예요, 사단이. 所以这撒旦就是掌管了犹太教，对吧？ 제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랬다니까요. 这不是我说的，是耶稣说出于你的父母。 이 사단이 정통교회라고 자랑하는 막강한 바리새인을 사로잡은 거예요. 这撒旦掌握了自称是正统教会的法利赛人的教会。 6천 명의 바리새인. 是6000名的法利赛人，他们有庞大的权威。 산헤드린 공회원 대단합니다. 犹太人大公会也是非常强盛。 종교권에다가 사법권도 있어요. 他们有宗教法治权，而且有司法制定权，只有70人。 이들이 법을 가지고 막았는데 사단이 이걸 딱 잡은 거예요. 他们利用法律来阻挡，撒旦正是利用了这个。 지금 어떻습니까? 那现在怎样呢？ 사단이 교회만 사로잡으면 돼요. 사단现在只有掌管教会就可以了。 만약에요, 조폭이 변장해서 교회 들어온다면 목사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알거든요. 如果黑社会他假装成牧师进到教会的话，他会怎么做？我是知道的。 만약에 사기꾼이 교회 파고 들어온다면 뭐 할지 저는 압니다. 如果骗子想钻进教会，他会做什么？我是知道的。 이 바리새인을 사단이 사로잡은 거란 말이에요. 사단正是掌握了这个法利赛人的教会。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복음 막는 일을 하는 거죠. 所以他做了彻底的阻挡。 이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은 거예요. 这个时候人们抓住了基督神的国唯有圣灵，所以只能胜利。 여러분은 늘 들은 소리라 괜찮지만 사단은 벌벌 뜨는 소리예요. 大家是经常听到，觉得没有什么，但是撒旦是害怕战惊。 이거 진짜 말하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真正传讲这个的教会，他害怕。 진짜로 하는지 가짜는지 다 알아요. 是真的还是假的，他都知道，对吧？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 때문에 시작 핍박하는 이 예원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所以不可能较量。 그 언약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루어졌잖아요. 这个应许在加利山、橄榄山、马可楼得到成就。 이 교회가 해야 될 우리 다락방 해야 될 거 뭐냐? 세 가지 뜰 회복해야 돼요. 所以这个教会要做，我们다락방教会要恢复三个愿，对吧？ 그렇죠? 이방인의 뜰. 外邦人的愿. 그게 장사했잖아요. 这个消失了。 그거 24 회복해야 돼요. 这个要24恢复。 그다음에 기도의 뜰. 还有祷告的愿。 237과 치유. 24 회복해야 돼요. 237 治愈 24 要得到恢复. 아이들의 뜰. 还有孩子们的愿. 거기서 장사했다니까요. 他们在那里做了买卖. 그거 회복해야 돼요. 要恢复这个. Remnant Summit. Remnant Summit. 24 돼야 돼요. 要做24. 이걸 지금요 우리에게 있는 목사님들과 예원교회와 이런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我们的牧师还有耶稣教会正做代表性的准备，这个是非常重要的。 유일한 교회. 是唯一的教会. 많은 목사님들 들을 때 다른 분들은 욕할지도 모릅니다. 很多牧师们听，也许其他教会看听到这句话会指责。 그러나 성경 보고 역사 보세요. 但看圣经看历史。 우리 망하면 안 돼요. 我们不可以再。 줄 잘못 써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무 잘못 없어. 줄 잘못 서 갔어. 因为站错了牌，以色列毫无错，只是因为站错了牌，对吧？ 바리새인들 따라가다가 당황해 버린 거예요. 因为站了法利赛人的牌，所以全部失败。 중요합니다. 所以非常重要。 또 이제 이단 누명을 세워 버리니까 돈벌이 하는 사람들 안 와. 又被定为异端，想赚钱的人就不能来。 아이고 이단 누명 세워 버리니까 초대교회가 정치하는 사람들 안 와. 因为初期教会被诬告为异端，所以那些搞政治的人就不来了。 이 동네 국회의원 저런 분들 용감해서 오지, 다른 사람 오지도 않아요, 그죠? 这个地区的国会议员他很有勇气，所以来这个英文教会，其他人不会来的。为什么？근데 말이요, 싸움 비교가 안 돼요. 但是这个啊，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不可能有较量。 어둠하고 빛하고 싸움이 됩니까? 黑暗和光怎能较量呢？对吧？ 아니, 악령과 성령이 싸움 됩니까? 恶灵和圣灵怎能较量呢？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当然会得胜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最后要切记。 유일한 응답. 是唯一的应允。이렇게 여러분이 받을 그 응답이거든. 초대교회 받은 거예요. 你们要领受的应允，而且初期教会领受了这个应允。 한마디로 뭐 유일한 응답이 뭡니까? 那一句话，唯一的应允是什么？ 지구는 영적 정신 병동이 되어 있습니다. 地球成为了属灵的精神病。 무조건입니다. 정신 병동이 되어 있어요. 成了精神病医院。 그래서 마가다락방에다가 오래전부터 영원하게 있을 약속을 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所以在马可罗赐给了中永远的隐藏的应许就是五旬节到了，是指三个节期。 드디어 교회 성전 앞에 교회 앞에서 응답 못 받는 안전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终于在没有蒙应允的圣殿门口告诉瘸腿的妇拿撒勒耶稣的名叫你起来行走。 미문했다. 坐在了美门口， 자리가 좋잖아요. 因为位置很好。 일단 거지도 자리가 좋아야 돼. 왔다. 首先乞丐应该找好地方，他就坐在那个美门口。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라. 我把我有的给你。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我奉拿撒勒耶稣的名叫你起来行走。 세계가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全世界因着这句话颠覆。 왜냐?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因为没有人不认识自己。 뭐죠? 因为坐在美门口。 절기 때 다 와서 봐요. 每个节期上圣殿都能看到他。 이 사람은 증거가 필요해서 뭐 서 있으면 증거예요, 그냥. 他没有必要有其他的证据，只要站着就可以。 베드로 재판 받을 옆에 서 있었잖아요. 他站在了大祭司旁边。 그러니까 재판하면서 할 말이 없어, 가라고. 所以法官没有话说，你走吧，走吧。 어떻게 이랬느냐?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길을 세웠다. 你怎么站起来的？我奉拿撒勒耶稣的名起来的，然后站在那里。然后仔细看，他确实那个瘸腿的。法利赛人할 말이 없지. 뭐라는지 압니까？法利赛人没有话可驳。说你回去吧，回去吧。근데다시는그리스도얘기하지마。但再也不要说基督了。그러잖아요。对吧？그때베드로나온답입니다。这个时候彼得回答的。천하에 구원하던 만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因为天下人间没有赐下别的名可以靠着得救。 유일한 응답이是唯一的应允。 처음에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시라니까요.要看真的相信耶稣的名祷告会发生怎样的事。 그뿐 아닙니다. 不仅是这样。 역사적으로 원수가 되는 사마리아에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전거예요.而且历史以来成为仇敌的撒玛利亚去那里传讲了福音。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也不是这个地步。 처음으로. 第一次. 이때까지는 떠밀려서 가는데, 얻어맞아서 가는데,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 至今为止是被推着被打着走的，但第一次派遣了宣教士。 가서 중요한 걸 했어요. 去做了重要的事情。 유일한 응답 받았어요. 蒙了唯一的应允。 13章、16章、19章。13章、16章、19章。 그거는 의사가 못 고쳐요. 这是医生不能医好的。 그 영적병 고쳐버린 거죠. 是医好了这样的属灵。 그리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又去了哪里呢? 회당. 会堂。 서원, 还有学房, 저자, 还有集市, 이겁니다. 就是这个. 이랬더니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응답이 왔어요. 所以通过他们打开了世界福音化的门. 꼭 기억해야 됩니다. 必须要切记. 유일한 복음. 唯一的福音. 유일한 교회. 唯一的教会. 유일한 응답. 唯一的应允. 결론 맺겠습니다. 结论. 왜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为什么在绝对不可能中呼召了我们？必须要记住。하나님은 앞으로도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부르세요. 神将来也是在绝对不可能中呼召。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但就是这样。 아니
감옥에서 잡혀가 다 죽게 된 사람들 보고 모든 족속에 가라. 囚在监狱已经要死了，却说到万民那里去，怎么可能？ 이게 중요한 거요. 这才是重要。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是绝对不可能的。 아니 예원이 여기서 말해줘 여러분 이게 에? 성전 짓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막 한 해도 예배가 나를 보니까 오늘 고정장장으로 불러 인사했다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단합니다. 看因缘教会建圣殿也不是一两年，我看今天高长老对他说：“哎呀，你真的从开始就做这个献身，真的是了不起。” 그래 우리가 부산식으로는 이상한 농담인데, 저 목사님 그래 절차 잘 뜯어냅니다. 내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뜯어내기는 헌금이지 하늘아들.我用釜山话跟他开玩笑。 야, 여러분 대단해요. 我看你们也是真的是。 진짜 여기서 말이요. 일반. 강서지역 제가 잘 알잖아요. 其实江西地区我也非常了解。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랍니다. 神向着绝对不可能. 이유가 뭡니까? 理由是什么? 그 답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因为这个答案, 그게 실제로 그 사람. 他是圣三位一体的神. 그게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这是耶稣留下的最后的信息. 아무 힘 없어도 돼요. 而且毫无力量也没有关系.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没有人帮助. 없는 게 자랑이 아니고 없어도 돼요. 没有不是一个夸耀，没有也可以。 보좌의 축복이 있잖아요.因为这里有宝座的祝福。 그걸 해야 세계복음 가능해요.因为只有靠这个才能成就世界福音化。 아, 그러고 아무런 특기도 없고 재벌처럼 돈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회의원처럼 훌륭한 분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nothing이라.没有任何的特长，也不像国会。 왜 이런 사람 부르는 거야?国会议员有权利或者有财产。 가난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가난한 우리를 왜 부르냐 말이야.神的目标不是贫困，但是为什么呼召了贫困的我们？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절에 삼 시대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아시겠죠? 明白了吗? 이 은양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를 복음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영원히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向神献上感谢. 완전히 없어진 복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교회로 유일한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중요한 메시지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헌당 감사 찬양팀이 찬양하겠는데 본부 오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본부 헌금 온라인 여러분 보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우리 김동훈 목사님, 전도협회의 상임이사장님, 또 조경삼 목사님, 직전 총회장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유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정은희 목사 상임은 늘 30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갈 적에 제가 정 목사님을 그냥 보겠습니까? 늘 같이 다니면서 목회자로서의 앞으로 또 그러면서 정은교회가 목사는 우리 정 목사님 목사는 이 영혼길을 그냥 안 보십니다. 제 목회자입니다. 복음 깨닫고 복음 속에서 엮어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갈까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아, 정말 놀랬습니다.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언젠지 압니까? 사실은 수도권과 이 민족의 전도에 복음에 큰 파도를 친 것이 바로 이 현장에서 핵심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핵심이 굉장했습니다. 뭐 그 핵심을 통해서 막 수도권에 또 전국에 그때 그 바람을 타고 이 예언교회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교회로 맞돋움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지요. 그러면서 우리 정 목사님 그릇이 때를 놓칠세라. 이제 복음 속에 전도가 이해되는 이 종들을 통해서 이 성도를 통해서 렘넌트와 청년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한 분은 자기 방에 갔더니만은 전도 그래프를 전도로 열매 맺는 거 체크하는 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요 볼 적에는 하이튼 구석구석에서 우리 영국계 성도들이 전도의 불길이 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국내뿐 아니라 그 외에까지도 이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우리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계속 전도원님 불직에 굉장히 그 순회 캠프에 메시지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세계적으로 영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교회가 헌당을 한다. 그래, 강서로 돈도 없는 데인데 정 목사님 말로는 우리 교회는 부자 하나 사람도 없어. 어떻게 건축을 30년 동안 그렇게 건축원금을 할 수 있으며 드디어 이 교회 짓기 전에 빚이 한 256억 됐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교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나는 놀랬습니다. 이야, 그것도 750억.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내가 여전없이 우리 RTS 특파원 왔을 적에 정 목사 당신이 만약에 이번에 축사한다면 당신이 어떤 축사를 하고 싶나니까 물어봤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축사할 적에 정 목사님같이 이번 일로 해서 35주년에다가 이 헌당의 감사에 대해서 축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컨닝을 하려고 했더니만 생각이 그래요. 우리 영교가 30년을 그 가난한 동네에서 뭡니까 750억 이거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 네. 너무너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 그걸 생각하면 당신이 눈물이 난대요.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런 헌당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심을 보고 그렇다면 저는 볼지게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관심이 많잖아요. 때로는 내한테 그래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래요. 무슨 말 하는 거요? 유 목사와 같이 30년 뛰어야지. 아멘입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나이 81살인데도 앞으로 30년 뛰려고 해야지.
아니, 우리 목회 안 해요. 목사님 목회 하십니까? 아니요. 나 목회 안 해요. 목회는 주님이 하세요. 네. 우리 유목사 쫄쫄 따라다니면서 은혜만 받으면 돼요. 네. 우리 팀 중에서 제일로 유목사 따라 은혜 많이 받는 분이 정모사입니다. 오늘 제가 35년 기념과 헌당 감사 축제를 보면서 참 부럽고 또 저도 앞으로 30년 뛰면서 또 좀 닮아가야 되겠죠. 아마 이 교회는 틀림없이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237개 나라 미 5천 종족에 틀림없이 획기적인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사의 대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방명록에 방명을 이름을 적으려고 하는데 한 장을 다 적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은영 목사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적었습니다. 정통신학과 신앙으로 무장하여 은혜로운 목회로 교회를 헌당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이 예배당을 헌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빛의 경계로 또 앞으로 세계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의 자손까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안내 말씀, 인사 말씀 제목을 보니까 237 프로폼이라고 적혀놨더라고요. 이 교회가 금년 들어서 우리 윤 목사님 그 237 프로폼 워치타워 안테나 말씀하셨는데 그런 중심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종로에서 강석으로 총회 본부로 옮길 때에 예원께 바짝 붙여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회도 예원께를 중심해서 모이는 것이 참 좋을 듯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이 금방에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한정거장 옆에 적당한 자리가 있다고 해서 본부를 정했는데 지금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원께 또 중심으로 해서 총회가 발전할 것이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지역 국회의원 참석하셨더라고요. 근데 아까 변두리 가난한 동네 그랬는데 지금은 서울 강서의 가장 발전한 중심 도시가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도 발전하고 서울 전체가 앞으로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원교회는 전국에서 모일 때, 세계에서도 올 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항이 가깝죠. 또 고속도로를 통해서 올 수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주변의 부대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여러모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원 목사님 예수사랑교회 담임하시고 시인입니다. 나오셔서 축시하시겠습니다. 예원의 궁전에 솔로몬의 휘장 같은 망대를 세우다. 김서관.
예원의 궁전들, 왕이 머무르는 성벽을 돌아 잣나무로 석가래를 올리고 금사슬에 은을 박아 백향목 판자를 돌려 솔로몬의 망대를 세우리니 나드 향기 그윽한 시온의 딸들이 화평을 노래하며 춤을 추고 상아기둥 같은 아들들이 작은 산 너머 거친들 지나 빨리 달려와 좋은 소식을 전하는구나. 예원의 왕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여, 해저물어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솔로몬의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화반석 기둥 옆에 문지기를 세우소서. 파수꾼의 깃발은 당당하게 휘날리고 아침을 기다리듯 왕을 사랑하리니 예원의 성벽은 견고하여 바로의 병거가 무릎을 꿇으며 바벨론의 우상들이 부서져 땅에 떨어진다. 종려나무 같은 문지기들은 왕의 수레를 향해 인사하리니 남쪽 바람에 실로 실려온 사과꽃잎으로 솔로몬의 휘장에 수를 놓고 북쪽 바람에 싣고 온 포도 열매 향기가 왕이 탄 수레에 가득하도다. 237 색실로 5천 개 구슬을 꿰어 왕의 준말을 장식하리니 파수꾼은 오늘도 소리 높여 외쳐라. 평화의 왕 지존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감람산 언덕 위 예수의 궁전이여, 낮에 해같이 뚜렷하게 빛나고 밤에 달빛처럼 영원토록 아름다워라. 예, 기도하며 쓰은 시를 이제 우리 교회에 잘 그렇게 새겨 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패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고전 찬성교사 말라위에 지금 평신도 장로로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왜 감사패를 전달하느냐, 이 교회가 개척되고 첫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에서 이곳에 이사 올 때 본인의 집을 다 팔고 있는 거 싹 다 데리고 빈손으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감사패를 못 데려가지고 좀 더 드리려고 오시려 했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고정찬 선교사님, 귀하는 교회 창립 후 초대 건축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 주심으로 교회가 선교의 방향 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큰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에 창립 35주년 및 본당 헌당에 점하여 전 성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계 시장 구절 2022년 10월 16일 대한예수장교회 이영교회 당회장 정하셨습니다. 본부 예배가 되어서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스러운 것은 창립 35주년 이 교회 전체를 이렇게 새 건물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한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와서 지은
이 5m 조립형으로 교회를 지을 때 수고하신 김정수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고순산 장로님 그리고 조영호 장로님 그리고 정명주 장로 이 건축위원장들이 이 건물들을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이때마다 수고하신 분들 건축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전 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다 시분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늘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속에서 언약 성취의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끝나고 나면 이제 촬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 순수마트 내려가면 바로 촬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렘넌트 일어나라 찬양하고 우리 개혁총회장 김원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애원교회를 헌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땀 흘려 눈물 뿌려 피를 흘리면서도 기뻐하며 헌당에 참여하는 애원교회 성도들 머리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